여기 비춰보면은 검은색에다가 이렇게 램프 불이 들어옵니다. LED 잘 들어오죠? 자, 우선 반은 성공한 거예요. 어우, 제가 생각해서 눌러주면 어딨다. 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GV80에서 또 GV80으로 차량을 바꿨는데, 그 전에 GV80에는 이제 도어 스판 램프라고 해서 문을 딱 열게 되면은 감성적인 뭔가 딱 날개 막 크도다 나오고 막 제네스 로고 나오는 이런 램프를 장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있다 없으니까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있다 없으니까 뭐 이게 약간 그런 느낌, 뭔가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채널을 시청하신 분들은 그전에 뭐 i40에도 했었고, 그전에 GV80에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GV80에 또 장착을 할 겁니다. 원래 용도는 문을 딱 열게 되면은 아래쪽에 딱 불을 비춰줘서 하차할 때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안전하게 하차하기 위해서 불을 밝혀주는 그런 기능인데, 그 기능 대신해서 이제 로고가 나오는 그 램프 작업할 거예요. 준비물은 사실 지금 다 썼습니다. 다 썼으니까 영상으로 도어 스판 램프를 장착하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자리 비었습니다. 옆에 타세요. 뿅! 자, 현재 제 차의 도어 트림은 문을 열게 되면 이렇게 하단부로 이렇게 램프를 주광빛으로 비춰주게 되어 있어요. 이 램프를 바꿀 거예요. 뭘로 바꿀 거냐? 이겁니다. 짜라잔, 뭐 뱀처럼 생겼는데 미리 좀 작업을 좀 해놨어요. 배선을 좀 잘라서 이렇게 시프티 베이스 소켓, 이 소켓에다가 납땜을 좀 해놨습니다. 납땜을 하고 우선 절연 테이프를 한번 감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가지고 흡음재로 한번 처리를 했어요. 도 안에서 이게 막 따다다다닥 그러면 배선 치는 소리가 날까봐 흡음재를 좀 감아놨고요. 이렇게 이거 아마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어 램프라고 치면은 엄청 많은 램프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거의 다 비등비등해요. 저는 다만 미리 시프티 소켓에 맞춰가지고 여기 납땜 작업을 해놨다라는 거, 전편에도 작업한 내용이 있으니까 뭐 위에 링크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도어 램프를 걷어내겠습니다. 지금은 도어를 열었던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불이 꺼졌는데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램프가 켜져 있었거든요. 일정 시간 지나면 꺼지더라고요. 이렇게 끈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선은 여기, 저는 이제 이게 앞쪽이, 이게 도어 뒤쪽이에요. 제네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앞쪽에서 이런 헤라 같은 걸 넣고 제끼면 으차! 와, 나왔다! 짜라잔! 이렇게 알맹이가 나옵니다. 짠짠짠짠짠. 흡음, 뜨거.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전구가 끼워져 있어요. 우선 소켓을 벗겨볼게요. 탈거하고, 그리고 이 전구를 빼내면 되는데, 이게 뜨거우니까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그렇다고 롱로즈 같은 걸로 딱 집으면 유리가 깨질 수 있어요. 전구니까. 저는 이 방법 많이 쓰거든요. 청테이프 찢어가지고, 전구를 한번 살짝 휘감은 다음에 쏙 빼면 이렇게 빠집니다. 쉽게 빠져요. 그리고 이 시프티 소켓을 베이스로 납땜한 도어 램프 모듈을 연결해봤습니다. 지금 불이 안 들어와요. 문 닫고 다시 열어볼까요? 전원만 넣어도 이렇게 LED가 들어오네요. 한번 땅에 비춰볼까요? 이게 잘 표시가 되려나? 우선 이렇게 지금 밝아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 비춰보면은 검은색에다가 이렇게 램프 불이 들어옵니다. LED 잘 들어오죠? 자, 우선 반은 성공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도어 램프 플라스틱 부분을 살짝만 가공할 건데, 여기 위에만 살짝 잘라낼게요. 그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위에다 붙일 겁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다단계로 된 이 딜을 되게 즐겨 쓰거든요. 구멍을 작게도 크게도 이거 하나면 다 돼요. 중앙에다가 살짝 이쯤, 여기 중앙에다가 딜을 뚫을게요. 이렇게 뚫었는데 이 구멍이 램프랑 비교해보니까 좀 작죠? 조금 더 뚫을게요. 한 단계 더 뚫을 겁니다. 자, 이제 구멍을 뚫었어요. 저는 장갑이 없어서 안 꼈는데, 우리 궁금인 분들은 장갑을 끼시거나 혹은 여기를 벤치 같은 걸로 잡고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투명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너무 세게 충격을 가해가지고 깨지거나 금가는 일이 없게 살짝씩 보듬어주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오! 구멍하고 이 램프 빛이 새어나오는 위치가 거의 동일해요. 그럼 이제 준비해 주셔야 될 게, 이렇게 비닐 장갑 끼시고요. 믹스앤픽스라고 있거든요. 철물점에서도 팔고 다이뿅 이런 데서도 팔아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조금만 잘라서 이게 주지하고 경화지하고 섞어서 시멘트처럼 아주 딱딱하게 굳혀주는 물건인데, 이거 정말 유용하거든요. 저 이거 긴 거 사다 놓고 이것저것 부착할 때 써요. 시멘트라고 보시면 돼요. 가정용 시멘트, 쉽게 쓸 수 있는, 물론 좀 비쌉니다. 이렇게 주재랑 경화재를 막 조물 딱 섞어주면은 불이 약간 야들야들해집니다. 찰처럼. 그런데 이게 또 금방 굳어요. 한 2-30분이면 굳더라고요. 물론 완전 경화까지는 24시간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돌돌돌 코딱지만큼만 준비를 했고요. 이 램프를 이 투명 브라켓 여기다가 부착을 해서 테두리에 예로 떡칠을 해줄 거예요. 자, 저는 램프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전 이 마크대로 플라스틱 브라켓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얘가 지금 앞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윤열대 제가 보는 방향에서 로우가 보이게 아까 그 믹스픽스를 테두리로 빙그르르르 눌러줄 겁니다. 장갑 끼고 하시면 더 좋아요. 저는 왠지 맨손이 좀 많이 익숙해서 만두빗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벽에다 한번 또 쏴보고 위치 조정 이렇게 벽에 비춰보면서 램프가 점등되는 위치를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위치가 어느 정도 맞았으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드라이버 같은 걸로 틈새 꽉 차게 밀착해 줄 겁니다. 자, 우선은 믹스앤픽스로 이렇게 좀 이쁘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고정을 했어요.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거든요. 이 상태로 굳으면은 다시 여기다 끼면 돼요. 지금 이 램프가 들어오는 방향은 얘가 클립 있는 쪽이 앞에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끼워질 거예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끼면은 이런 식으로 제네스 로고가 나올 겁니다. 문을 열게 되면 땅바닥으로 쭉 이 상태로 한 30분 동안 붙여줄게요. 자, 지금 30분 정도 경과가 됐고요. 어느 정도 한 80% 정도 굳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조립해 볼게요. 배선 다발이 위에서 꼬이지 않게 한번 살짝 밀어 넣겠습니다.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이거는 참고로 퓨즈 박스예요. 퓨즈가 연결돼 있어서 혹시라도 안에서 합선이라든가 일어나면은 퓨즈가 먼저 단락이 될 거예요. 배선을 좀 안에 넣어주고 홈에다가 뒤에 먼저 꽂아주고 앞에를 살짝 눌러주면 어우 제가 쇠약해서 눌러주면 어딨다 이렇게 꽂아주고 비춰봤더니 로고가 나오네요. 그럼 어두운 데서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어두운 데 도착했고요. 문을 열게 되니까 빠바바밤밤 와우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뒷문도 사실 아까 먼저 작업했거든요. 근데 얘는 좀 틀어졌어요, 그죠? 날개가 아이구야 평이 틀어졌네. 저쪽도 뒷문을 열게 되면은 어이 또 로그램프 맞다. 앞에도 어두운 데서 보면은 이 진가가 나오더라고요. 밝은 데서는 사실 티가 많이 나진 않아요. 끝.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그전에도 달았고 이번에 달다 보니까 좀 약간 식은죽 먹기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게 도어 쪽에 불 들어오는 여기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도어 커티시 램프라고 해서 문을 열게 되면은 도어 끝단 안쪽에서 이제 빨갛게 램프가 점등되는 차량이 있을 거예요. 그런 차량들은 커티시 램프에서 배선을 따와가지고 도어트림 아래쪽에 홀쏘로 살짝 구멍을 내가지고 장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밝은 데서 보면은 별로 티가 나진 않는데 저녁에 문을 딱 열었을 때 막 이런 감성 마력이 업되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착을 해보게 되었고요. 주의사항은 우선은 배선 작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배터리 단자를 빼고 작업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믹스앤픽스로 고정을 했는데 뭐 이럴 때는 24시간 동안 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에 무리한 주행을 하지 않는 거, 무리한 주행을 해서 거기만 떨어지면 또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세 번째 작업하는 도어 스판 램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